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7월 소식을 전해드릴 교육청소년과 김장미, 홍보정책과 박헌교입니다. 주인님, 지난 6월 강서 까치뉴스 퀴즈 풀어보셨어요? 아니요, 뭔데요? 그럼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내기 어떠세요? 좋아요. 걸음이 뒤처지다와 뒤처지다 중 어떤 게 맞을까요? 당연히 뒤처지다가 정답이죠. 뭐야, 이거 너무 쉬웠나? 빨리 커피 사주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7월호 퀴즈 맞추고 상품권 받아서 사드릴게요. 네, 그럼 강서는 지금 7월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1년 7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정부에 기증한 겸재정선 선생의 대표작 인왕제색도에 겸재정선 미술관 유치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럼요. 강서구는 겸재정선이 5년간 봉직하면서 많은 그림을 남긴 곳이잖아요. 2009년 개관한 국내 유일 겸재정선 미술관에서는 겸재의 원화 23점을 보유, 전시하고 있으며 겸재의 논문 현상 공모, 겸재 진경 미술대전 등 겸재정선의 예술혼과 진경 산수화를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온라인 국민청원에 이어 앞으로도 인왕제색도 유치를 위한 많은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니 구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요. 강서구의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곳과 어르신 사랑방 등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일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요.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하신 홀몸 어르신을 위해 폭염 대비 안전숙소도 운영하네요. 또한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강서구민 대상으로 방역 모기 소독 장비도 무료로 대여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소에 문의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또는 2차 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사랑방도 운영을 재개하는군요.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위도 피하고 친구분들과 담소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주민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주민총회는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동주민자치회가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등 동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2022년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동별 참여연령, 투표 방법, 투표일시 등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주민센터 동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서 큰일이에요. 한번 보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유튜브 보면 얼마나 재주가 많고 재미있는 분들이 많으신지. 그래서 강서구에서도 끼있고 재미있는 강서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강서구 주민, 강서구 소재, 학교, 학생, 직장인이면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강서구 관련 자유 주제로 제작한 영상 한 편과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영상 크리에이터로 선정되신 후 제작하시는 영상에 대해 소정의 제작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요. 강서구를 반짝반짝 빛내줄 영상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7월 강서구에서 받아볼 수 있는 교육도 아주 풍부한데요. 네, 특히 강서지식 비타민 강좌인 최민준 대표의 방학이 두려운 부모를 위한 현실 육아 솔루션, 내 말만 안 듣는 아이 다루기가 전 눈에 쏙 들어와요. 7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만 아이 강서 TV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저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온라인 자체관 강좌도 재밌을 것 같고 무료로 배우는 스마트폰, 컴퓨터 교육도 관심이 가네요. 이번 강서 까치뉴스 7월호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가 많아 다 전달해드리지 못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지면으로 만나보세요. 이제 그럼 시원한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지금까지 강서는 지금이었습니다.